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회 측을 대통령실 오찬에 초청한 건 지난 19일입니다. 당일 오후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는데 그에 앞선 오전에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통해 전 비대위 측에 오찬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. 초청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시 건강이 좋아지면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또 한 전 위원장의 상황이 좋아지면 전 비대위원들을 포함해 다시 만남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에 앞서 어제 한 전 비대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을 한 전 위원장이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에 반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정치 행보와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.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누가 한동훈에게 돌을 던지랴와 같은 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